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기름값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 가격도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더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지만 가격을 듣고는 쉽게 집어들지 못합니다. 주부들은 하루하루 장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놀래요. 왜요? 너무 비싸갖고 얼른 안 사게 되고 고르게 되고 다녀보게 되더라고요. 양배추 하나 사는데도 몇 바퀴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디가 좋은가 하고 사게 돼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배추 한 포기 가격은 4천 원. 한달 전보다는 43% 넘게 치솟았고, 고물가가 극성이었던 지난해보다도 33% 이상 비쌉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도 시금치는 한달 전보다 무려 58% 급등했고, 브로콜리와 무도 30% 이상 오르는 등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지요. 어떤 게 많이 올랐을까요? 예, 다 뭐가 다 비싸요. 비싸가지고 장을 볼 수가 없다고. 기름값도 상승세입니다. 8월 넷째 주 충북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9.79원. 일주일 전보다 11원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7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치솟은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한 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갑자기 배선한 그래도 한 7, 80원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아무래도 뭐좀 저렴한 데를 좀 찾게 되죠, 아무래도. 추석이 한달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냉해와 폭염, 여기에 긴 장마에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상품성 있는 사과와 배추라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냉해 피해 있고 또 7월 달에는 장마로 인해서 탄저병이나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감소됐고 추석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